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이 와이파이형 온도 습도계는 시각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것의 주 용도는 냉난방 또는 기타 기기와 연동하여 자동화 설정을 하는 것인데, 이 연동 설정을 통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기가 변화하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아주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온도 습도계의 연동 설정에 대한 문의 댓글이 있어서 이에 답을 드림과 동시에 온도 습도계를 활용하는 연동 설정에 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재 온습도계 온도 알려줘. 서재 온습도계의 현재 온도는 26.6도입니다. 서재 온습도계 습도 알려줘. 서재 온습도계에 측정된 현재 습도는 65%입니다. 이 와이파이형 온도 습도계는 단순히 온도와 습도만 감지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에 따라 가습기, 온열기, 에어컨, 제습기, 그리고 기타 각종 기기 등을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자동으로 온 또는 오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도는 우리가 피부로 바로 체감하여 느낄 수가 있지만 습도는 바로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습도계 하나 정도는 비치하여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도와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와이파이형 온도 습도계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도 가능하며 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의 터치만으로 각종 기기의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영상의 인트로에서 잠시 보셨겠지만 구글 홈이나 알렉사 같은 AI 스피커에 현재의 실내 온도나 습도를 물어보면 즉시 응답도 보내옵니다. 서재 온습도계 습도 알려줘. 서재 온습도계에 측정된 현재 습도는 65%입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설치입니다. 먼저 제품에 DC 5V 아댑터에서 연결된 USB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라이프 앱을 엽니다. 디바이스 설치를 위해서 우측 상단의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장치 추가의 보안 및 센서에서 온도 및 센서 중에서 와이파이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나의 스마트폰에 연결된 2.4기가 와이파이의 이름을 확인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날짜, 시간, 온도, 습도가 표기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는 와이파이 로고도 나타납니다. 이 날짜와 시간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표기가 되므로 별도의 세팅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온도와 습도는 통상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외부 온도가 아니라 제품의 센서 감지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제품이 설치된 장소의 실내 온도와 습도입니다. 다음은 온도 습도계를 스마트폰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자동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라이프 앱을 엽니다. 여기의 상단의 창에서 나오는 온도 습도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외부 온도입니다. 여기서 설치된 온도 습도계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상단의 온도 습도는 온도 습도계가 센서로 체크한 설치된 장소의 실시간 온도와 습도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현재 시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로 표시된 온도와 습도인데 여기를 클릭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된 온도와 습도의 데이터를 당일과 이전의 한 달 그리고 1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스마트는 자동화 실행을 세팅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측 하단의 플러스를 클릭하고 온도가 18도 미만일 때 온열기를 작동시키고 온도가 24도 이상이 되면 온열기를 끄는 자동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도 습도계의 조건 설정에서 플러스를 클릭하고 온도를 24도로 맞추고 상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하단의 결과에서 플러스를 클릭하고 기기 실행에 들어가서 온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스위치 1을 클릭하고 오프를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다시 저장을 클릭하고 바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이제 상단에 온도가 24도를 초과하면 온열기를 끄는 자동화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온도 습도계에 의한 자동화 조건 설정에서 온열기를 켜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온도 습도계의 조건 설정에서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이제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좌측 상단의 미만을 선택한 다음 우측 상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하단의 결과에서 플러스를 클릭하고 기기 실행에 들어가서 온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스위치 1을 클릭하고 ON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 후 우측 상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시 저장을 클릭하고 바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이제 상단에 온도가 18도 미만이면 온열기를 켜는 자동화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 버튼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로 실행시키거나 미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Set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온도 표기를 섭씨 또는 화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동 설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연동 설정은 반드시 연동할 기기의 플랫폼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계가 스마트라이프 앱이면 이것과 연동시킬 스마트 스위치의 플랫폼도 다른 앱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 반드시 동일한 스마트라이프 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플랫폼이 다를 경우에 스마트싱스 앱에서 지원 여부에 따라 한정적으로 자동화 설정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적 조건 설정 때문에 연동 조건 설정과 자동화 설정 등은 동일 플랫폼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온도 습도계와 다른 기기를 연동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도 습도계 저희 스마트폰의 스마트라이프 앱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디바이스를 설치했는데요. 이 중에서 온도 습도계 있죠. 온도 습도계하고 지금 27.1도로 나오죠. 여기 온도계도 27.1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60%로 이렇게 습도가 나와 있죠. 여기서 온도 습도계하고 여기 온도 습도계 이제 실물 온도 습도계고 여기는 앱에 설치된 온도 습도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방 창문하고 지금 연동을 시켜 놨거든요. 주방 창문입니다. 주방 창문이 현재 지금 닫혀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IP 카메라로 주방 창문 쪽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넣어 놨는데요. 지금 여기 태블릿에 보이는 이것이 주방 창문 화면입니다. 현재는 지금 주방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도 앱에서도 주방창문이 닫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에서 창문 닫기와 창문 열기로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먼저 창문 닫기 봅시다. 창문 닫기에서 온도계가 27.4도 미만이면은 주방창문을 클로즈 닫아라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 창문 열기를 보겠습니다. 창문 열기를 보면은 온도 습도계가 27.5도 이상이 되면은 초과가 되면은 창문을 오픈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동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다시 빠져나가고요. 창문을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100% 닫혀가 있죠. 이 화면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지금 닫혀가 있습니다. 온도를 제가 의도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열풍기를 씌워서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온도가 바로 도달했다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약간 딜레이는 있습니다. 자,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온도계를 열풍기를 쏴서 온도계를 올리겠습니다. 26.9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자, 27도 올라가고 있죠. 27.1도, 27.2도, 27.4도, 27.5도 이상이 되면은 창문이 열립니다. 자, 27.6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열풍기를 끄겠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자, 창문이 열리죠. 자, IP 카메라도 열리고, 여기서도 창문이 열리는 걸 보이죠. 자, 이렇게, 자, 창문이 열렸습니다. 27.5도 이상이 되면은 28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창문이 열립니다. 자,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탁상 선풍기를 제가 여기에서 온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나리오에서 창문을 닫는 조건이 지금 이게 27.4도거든요. 27.4도니까 27.4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이걸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제가 중간 과정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4도가 되면은 저 창문이 저 주방 창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27.4도가 되면은 요게 닫히고 여기도 IP 카메라에서 보이는 실제 주방 창문이 문이 닫힙니다. 자, 27.4도는 이미 됐거든요. 자, 27.4도 이하는 이미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은 약간 딜레이는 있습니다. 자, 지금 창문이 닫히고 있죠. 여기도 지금 닫히죠. 자, 이렇게 창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 닫혔거든요. 자, 온도는 지금 27.0도로 떨어졌습니다. 탁상 선풍기는 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